안녕하세요, 도꼬요리입니다. 오늘은 이제 7월 첫째 주가 되겠고요. 7월 3일이 되겠네요. 자, 이제부터는 좀 달려야 되겠죠? 오늘 성격 문제풀이 시작하는데 일단 준비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우리 BTS 노래 중에 피땀 눈물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제가 피땀 눈물을 흘려 만든 책이거든요. 요거 학원에, 그러니까 지북스에, 요거 학원 말고 지북스가 따로 있어요. 아니면은 여기 학원에 안내 데스크에 전화를 하셔서 요 책 구한다고 지북스에다가 요거 좀 주문해 달라고 하시면 이거 택배로도 발송 가능하거든요. 여러분이 지방에 계셔도 받을 수 있으니까 요거 받으시고요. 아, 그러니까 사시고요. 그러니까 꼭 사라고 강매하는 게 아니라 이거 산다고 저한테 떨어진 거 아무것도 없고요. 요거 제가 진짜 피땀 눈물을 다 모아서 만든 겁니다. 안에 두 문자법으로 제가 다 안내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안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찌를 뻔했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어디를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제가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모든 내용들을 다 도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이 책 안에 보면은 두 문자법 제가 수업 시간에 쓰는 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뭐 얼마지? 만 원입니다. 그렇죠? 만 원 주고 시험장에 저도 쳐봤거든요. 임용을 시험장에 마지막에 한 권을 들고 가야 되잖아요. 가방에 쇠가 빠지게 뭐 많이 들고 가는데 솔직히 시험장 가면 교육학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아침에 도착하면 교육학도 봐야 되고 전공도 봐야 되는데 여러 권 들고 가서 솔직히 그 여러 권 다 언제 봐요? 아주 사실적인 얘기지만 이거 두 개 우리 이론서 1년을 봐도 다 못 본 부분이 나타나는데 이거 들고 가서 언제 공부합니까? 그래서 요거 한 권, 전공은 이거 한 권 들고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구매하시고요. 제가 지금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도 뭐 수능도 치고 임용도 치고 여러 가지 자격증도 시험을 쳐봤고요. 해봤는데 자, 공부하는 방법의 노하우가 이쯤 되면 생기더라고요.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일단 이건 제 기본 이론서입니다. 내년 되면 책이 세 권으로 나눠질 건데 지금은 기본 이론서가 이만한 굵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내년 되면 두 개 파트로 나눌 건데 지금 이만한 굵기가 한 권 있습니다. 오늘 성격 심리 문제풀이 할 건데 초반에 당연히 이걸로 가다가 우리가 3, 4, 5, 6에는 이걸로 공부했기 때문에 이걸로 책을 넘기면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이 문제풀이를 하면서 여러분의 마인드도 알아요. 내가 이 문제를 풀면서 내가 맞추냐 못 맞추냐, 이 개념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를 여러분이 체크를 해보시겠죠? 자,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봅니다. 문제를 풀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좀 스트레스는 받지 마세요. 물론 인간이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안 받아지는 건 아니죠. 맨날 의사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좀 이렇게 편안하게 마음 먹으라고 하면서 이제 그래야 염증이 안 생긴다고 하는데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받아지나요? 스트레스 받겠죠. 그래서 제가 받지 말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 좋아요. 그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풀이를 시작할 건데요. 자, 문제 풀이, 문풀, 프린트, 플러스 이제 순서대로겠죠? 기본 이론 책 옆에 펼쳐 두시고요. 자, 요거 기본 이론 책 오늘 성격 심리 한 번에 다 하는 거니까 이제 다음번에는 심화 이론 책 펼쳐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요 사이사이에 어떤 걸 봐야 되냐? 요거 봐야 됩니다. 핵심 정리 봐야 됩니다. 왜? 지금부터 머릿속에 테트리스 쌓듯이 조금씩 개념을 쌓아 나가야 9월부터 진짜 여러분이 내가 얼만큼 공부했느냐를 체크해 보는 기간이 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핵심 정리를 끼워 놓고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격 심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다음 시간에는 상담 심리죠. 상담 심리에는 너무 많은 기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까지 개념은 다 못 건드려요. 하지만 성격 심리만큼은 제가 개념을 제가 안 낸 거는 진짜 시험에 나오기 힘든 개념이라고 생각하시고
웬만한 개념을 제가 다 넣었습니다. 개념 하나하나가 만약에 못 들어갔다면 제가 두 문자법으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넣었으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지금부터 7, 8월은 이제 텍트리스를 한 줄 한 줄 밑에씩 공백 없이 쌓아 나가는 거예요. 문풀 프린트 열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책, 요 책, 요 책을 한꺼번에 볼 겁니다. 초반에 볼 때는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후반으로 넘어가시면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꼭 사셔야 돼요. 그렇죠? 제가 뭐 강매는 아닙니다만 나는 10,000원 주고 나한테 도움되는 거면 무조건 합니다. 그죠? 10,000원 주고 나한테 1이라도 도움되면 그 10,000원이 솔직히 커피 두 잔 아껴 먹는 건데 제 이만한 책을, 요만한 책을 봤는데 사실 이건 10,000원으로 네, 피땀 눈물 10,000원에 파는 거 난 불쌍한데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정리를 펴놓고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냐. 저는 색깔 펜을 여러 가지 사거든요. 저는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이렇게 삽니다. 한 다음에 내가 진짜 몰랐던 거 그리고 내가 진짜 이거는 아예 몰랐다 하는 것들은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선택인데 파란색이든 초록색이든 아 요거는 내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은 파란색이랑 초록색으로 좀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요. 그거는 뭐 자기가 알아서 그렇게 하고 자 지금부터 저도 역시 공부하는 방법이 개념책이랑 문제풀이랑 같이 펴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을 안 사신 분들은 뭐 제 기본서를 꼭 체크할 필요는 없죠. 가져야 될 필요는 없죠. 저는 강매를 한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요건 강매입니다. 그렇죠? 요거는 꼭 사야 되고요. 요건 여러분한테 10,000원 주고 사서 하나도 손해볼 거 없고요. 제 책이 없으신 분들은 내가 원래 봤던 책 꺼내놓고 거기에 개념들 체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심리학 개론서들을 보고 정리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어떤 책을 가지고 계시든 겹치는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지금 기본서 책을 펼쳐야 되겠죠. 잠시만 다시 한번 마인드는 이렇게 가져야죠. 사람이 있잖아요.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잖아요. 그럼 첫 번째로는 문제를 풀고요. 그렇죠? 여러분이 문제를 풀고 지금 내가 프린트를 방금 해가지고 지금 스테이플로 찍어가지고 따끈따끈한 문제풀이 종이다. 그러면 지금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지금부터 풀어보세요. 수험생은요 응당해야 될 일이 있는데 머릿속에 지식을 넣고 그 지식 가지고 응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수험생의 본연의 자세이듯 그죠? 지금 이 문제풀이도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들어야 되겠죠. 새 프린트 따끈따끈한 걸로 지금부터 수업 들으시면 안 돼요. 지금 안 풀어보신 분들은 지금 X창 끄고요 풀고 나서 다시 오세요. 그렇게 해야 얻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이 풀어봤다는 전제 하에 문제 풀도록 할게요. 자, 스터디 공지 다시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두 군데를 더 나가요. 그래서 그 다른 두 군데가 한 3일 잡아먹습니다. 날짜를. 그래서 이제 일주일이 7일이니까 여기 이틀 있고 다른 두 군데가 3일을 잡아먹는데 그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오전에 일을 하고 제가 오후에 노량진으로 넘어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한 오후 2시, 3시부터는 노량진으로 넘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 오전부터 제가 자꾸 이쪽을 쳐다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시계를 보느라 그런 거 이쪽 벽에 시계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꼭 9시만 되는 분은 아니 오전 9시만 되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후에도 저희가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탕인 거죠. 오전에 제가 다른 데서 일하고 여기로 넘어올 거니까 사실 날짜는 여유롭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스터디 하려고 전화를 다 돌려봤더니 그러니까 전화를 제가 받았죠. 연선생님한테 전화를 받았더니 다 현대인이라 바빠가지고 한 날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월수 뭐 몇 시에서 몇 시 이게 안 되더라고요. 다 개인마다 시간이 좀 차이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제가 전 어차피 여러분보다 사실 제가 더 공부를 많이 할 수도 있거든요. 설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어제 약간 디스크가 오더라고요. 제가 한 몇 년을 앉아 몇 년이 아니라 제가 이제 석박을 했잖아요. 진짜 오래 공부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합니다. 제가 참고로 뭐 이거는 그냥 나 혼자 얘기한 건데 제 평균 새벽 4시까지 일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낮에 쉬는 게 아니라 계속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계속 공부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스터디를 할 때에는 이렇게 해도 돼요.
우리 이제 독서실 가는 이유가 있고 또 스터디를 하는 이유가 옆에 친구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면 나도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사회적 촉진이죠. 촉진 현상이죠. 그래서 제가 언제나 이 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이 나는 그냥 혼자 공부하고 싶은데 모르는 거 있으면 옆으로 물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되는 시간을, 그러니까 제가 다른 데서 일하는 시간 빼고 되는 시간을 카페나 블로그에 올려놓을게요. 그럼 여러분이 그 시간을 보고 아 요날은 되겠다라고 하면 전날에 조금 연락을 주세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다른 일을 볼 수도 있고 약속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전날에 연락 주시면은 서로 시간을 조율해서 자기가 되는 시간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되는 시간에 저랑 스터디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약간 성격이 굉장히 털털한 편이라 여러분이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 주셔서 뭐 고민 상담도 해도 되고, 그죠? 의지가 꺾였을 때 의지를 다시 올리려고 전화 오셔도 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사소한 거라도 물어보려고 전화하셔도 됩니다. 제 번호가 요 번호고요. 제 그걸 알려드릴게요. 메일 주소는 어휴 와인데. imyuripsyche@gmail.com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 이름이 들어가죠. 유리 심리. 이렇게 이메일 주시면 되겠어요. 밑줄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메일 주시거나 문자나 전화 주시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 스터디를 한번 7, 8월에 잡아보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공부할 거니까 옆에서 공부를 하시든 아니면 나 개인과외 해달라라고 하면은 시간 제한 없이 해드릴게요. 물론 시간 제한 없다고 해서 24시간을 해드릴 순 없고 저도 집에 가야 되니까요. 어차피 우리 공부해봤자 스터디를 개인과외 해봤자 제가 자꾸 여기 보는 건 시계예요. 시계. 설마 6시간 이상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저도 집에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한 4시간 정도는 하루에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 이제부터 그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자, 우리 어떤 거 펼치라 그랬죠? 자, 세트가 있습니다. 문제를 펼쳐놓고요. 문제를 펼쳐놓고 답안지는 여러분 그냥 답을 체크하기 위한 거니까 답안지는 좀 저 뒤로 두고 문제를 두고 있잖아요. 지금은 기본 이론이죠. 기본 이론 책을 넣고 약간 김밥 말듯이, 그죠? 김밥 말려면 어묵 쌓고 당근 쌓고 뭐 단무지 넣고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이거 세트 메뉴가 있습니다. 기본 지금 꺼내고 요거는 꼭 필수로 구비를 하세요. 요거 꺼내놓고 자 프로이트부터 들어갑니다. 자, 문제 쉽죠? 너 예전에 들었다던 한국사 강의 누구 거라 그랬지? 물론 그래 큰별 선생님 거 냈습니다. 그쵸? 아 그분 이름 뭐였더라? 갑자기 모르니까 기억이 안 나네. 아 너가 EBS에서 무료로 봤었다고 했었잖아. 아 맞아. 아, 최태성 선생님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최큰별쌤이야. 너가 EBS라고 하니까 생각이 나네 라고 하죠. 어떠한 단서가 주어지면, 그쵸? 최태성 선생님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도 큰별, 클태, 별성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단서가 주어지면 기억이 나는 거 뭐죠? 전의식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아, 여러분 지금 테트리스 하는 거예요. 테트리스 할 때 밑에 깔아야 되겠죠? 지금 개념들을 하나하나씩 까는 겁니다. 우리 지금 문제풀이는 개념 하나하나 까는 걸로 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운동은 준비 운동을 하고 운동을 해야 돼요. 9월 달에 달릴 거죠? 지금은 스트레칭 해야 됩니다. 7, 8월부터 문제를 풀려고 생각하지 말고 문제를 푸는 건 내가 모르는 부분을 찾아내는 디텍트를 하는 이 지금 디텍트를 하는 그러니까 문제를 찾아내는 도구로 쓰시고요. 지금은 개념을 쌓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너무 쉬웠으니까 여러분이 아 뭐야 1, 2번 이렇게 쉬웠어요 했겠지만 당연히 뒤로 갈수록 뭐 여러분이 원래 우리가 뒤로 갈수록 공부 안 하잖아요. 그 수학책 사면 앞에 지판만 새카맣고 그 뒤에는 하얗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은 쉽죠. 2번 프로이트 정신의 구조 중 어떤 개념이냐? 자, 젊은 베르테르는 롯데를 보고 요 롯데가 롯데의 롯데인 거 아시죠? 한눈에 반했습니다. 하지만 롯데는 엄연히 가정과 남편이 있는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유부녀를 좋아한 겁니다. 한 번은 동네 사람들 모임에서 롯데와 낸시가 사람들한테 홍차를 건네고 있었는데 베르테르가 자기도 모르게 롯데가 주는 홍차를 피해서 아무 감정이 없는 낸시의 찻잔을 받았습니다. 이거 뭐 때문이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 사람이 자살하는 바람에 이 베르테르를 읽었던 사람들이 따라 자살하는 현상이 나타나죠. 자, 이거
왜 이 사람 자살하나요? 유부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유부녀, 내가 지금 사실 사랑한다는 건 이성이니까 성적으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 로테는 유부녀였습니다. 이거 막으려고, 그쵸?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되니까, 유부녀니까 막으려고 뭐가 튀어나옵니까? 방어기제가 튀어나오겠죠? 그럼 이거는 from이 뭐예요? 무의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무의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기본적인 본능이 출동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반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3번.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 내용 중 기응,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개념을 쓰는 거예요. 프로이트가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자, 프로이트가 말하죠. 제 논문에 대해서 질문해 주세요. 기자가 묻죠. 프로이트 박사님께서는 항상 이거 시가 시가렛으로 했어야 되나? 시가를 물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프로이트 박사님도 특정 단계에 고착되신 건가요? 실제로 했던 질문이 됐고 실제로 프로이트가 맞다고 했습니다. 프로이트가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없네요. 이거 실제 있었던 대화예요. 기자가 박사님 말씀으로는 특정 단계에서도 두 가지 성격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의존적이고 자기중심적 성격으로 발달하는 유형이 있고 반대로 공격적이고 비관적인 성격으로 발달한 유형이 있는데 박사님은 본인의 어떤 단계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어떤 단계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기본 개념에는 요거 어디에 있습니까? 9페이지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면은 지금 핵심 정리. 아, 내가 보기엔 핵심 정리 책 정말 좋은데. 자, 핵심 정리에도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그래, 우리 본 책보다는 핵심 정리가 참 정리를 잘 해놨다. 여기에 있죠, 여기에. 지금 우리 이거 공부하는 방법 지금 내가 초반에 계속 이런 짓 할게요. 그래서? 자, 핵심 정리 책을 피면, 자, 우리 전의식, 무의식, 이 위에 칸 했죠. 지금 방금 문제 풀었죠. 무의식, 전의식 두 개 풀었죠. 자, 밑에 칸으로 갑니다. 자, 이거 문제 풀면서 이거를 머릿속에 넣으라고요. 그죠? 이 이미지를 머릿속에 넣으라고. 아, 프로이트 하면 뭐뭐뭐뭐 우리 시험 칠 때 그거 하잖아. 아, 그거 왜 책 오른쪽 위에 있던 그 내용인데 하죠. 왜? 머릿속에 뭐 하지? 부호화를 뭐 합니까? 심상화를 하잖아요. 자, 심상화 하자고. 자, 테트리스 한 줄 채웠어. 자, 그 다음 줄 나왔죠. 요거 어떻게 외우죠? 제가 구함 남자성으로 외우죠. 그래, 우리 그냥 사실적인 얘기를 합시다. 임용고시를 치고 2차 면접을 가면 한간에 떠도는 말로는 남선생님이 여선생님보다는 합격할 확률이 높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요? 나 그냥 농담으로 해볼까요? 융이 무슨 말을 하죠? 남성성, 여성성을 다 갖추고 있으면 좋다. 어떤 조직이든 남자든 여자든 치우친 것보다는 남성성, 여성성이 조화를 이루면 좋다라는 생각을 해서 한간에 떠도는 말로 남자 선생님은 조금 더 좀 뭐 호재를 볼 수 있다라는 말을 하죠. 그걸 생각하면서 구함 남자성을 써주세요. 왜? 우리는 하필이면 임용고시에 있으니까. 자, 구함 남자성. 거기다가 이제 또 상담 교사니까 남 선생님이 더 적을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구함 남자성으로 외워 주시는데 이거 지금 제 기본 이론 수업 들었던 분들은 아, 구함 남자성 알아라고 넘어져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거 적고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 내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 저한테 1월 달부터 들었던 분들은 혼잣말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쪼개야 되겠죠. 구함 남자성에 구는 그래 구강기야. 구강기. 이건 그대로 갑니다. 항은 뭘로 가요? 항으로 가지. 항, 문기. 자, 그러면 남은 뭘로 가요? 남은 뭘로 갑니까? 그쵸? 여기는 남근기죠. 남근기. 자, 그 다음 자는 뭘로 가요? 자가 아니라 외우기 위해 구함 남자성을 했죠? 잠복기로 갑니다. 잠복기. 얘는 아 얘는 갈 필요 없지. 성기가 되겠죠. 성기기가 되겠죠. 아,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난 문제를 어디서 낸 거예요? 사실 남근기를 문제를 굳이 내겠어요?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계속 이제 트레이닝을 해보자고. 문제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 이런 트레이닝을 하면서 나도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거니까.
잠복기는 특징도 없어. 잠복기 때 특징은 뭐예요? 성이 잠복되어 있으니까 동성이랑 친해지겠지. 성기기는 이성의 눈을 뜨는 내용인데 교육부에서 이성의 눈을 뜨는 내용을 굳이 쓰겠어? 현주가 갑자기 기우기가 좋아졌다. 그쵸? 아, 주영이는 갑자기 예지가 여자로 보였다. 이런 문제 내겠냐고. 안 내겠지? 그러면 나는 어디서 문제를 낼까? 여기서 문제를 내겠죠. 자꾸 우리가 심리학이니까 출제자의 약간 심리 추론을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구강기에는 두 개로 나눠지고 항문기에도 두 개로 나누어지겠죠. 그럼 구강기에는 너무 지나친 아이와 너무 하지 않은 아이, 그쵸? 그 다음에 항문기엔 너무 배설을 하는 친구와 너무 배설을 하지 않는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는 이제 물고 빠는 친구, 여기는 이제 뭐 엄마가 못 물게 하는 친구가 되겠고, 그쵸? 여기는 많이 배설한 친구, 배설하지 않는 친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여기에 그러면 프로이트가 말하는 건 너무 배설을 많이 하는 사람 성격도 어떻게 형성이 되고, 너무 배설을 하지 않는 사람 성격은 이렇게 형성이 된다. 계속 물고 빨게 하면 어떤 성격이 되고, 물고 빨게 하고 싶은 본능이 아가야들은 있는데, 그걸 계속 엄마가 막으면 이런 성격이 된다. 오, 문제가 나오겠죠. 그 중에 난 지금 뭐낸 거예요? 구강기를 낸 거예요. 자, 구강기 볼게요. 과잉이 있고 결핍이 있죠? 우리 핵심 정리, 핵심 정리. 이책 진짜 좋아요. 자, 보세요. 과잉이 있고 결핍이 있고, 여기 항문기는 배설이 있고 보유가 있잖아. 이 밑에는 그렇게 나오기가 힘들다. 별로 그렇게 나오는 내용이 없다고요. 그러면 구강기 과잉은 내가 지금 이거 들고 있는 거 힘드니까 계속 이제 이 책으로 할 거예요. 진짜 보기 좋아. 그죠? 자, 구강기의 과잉은 그럼 뭐냐고. 의존적이고 자기중심적이지. 계속 물고 있었으니까. 결핍은, 문제만 풀기로 했지. 내가 이렇게 되면 또 이런 수업을 하는 나만의 자꾸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그죠? 내가 이렇게 팔고 가죠. 파고들죠. 자, 다시. 그럼 구강기에 갑시다. 그럼 의존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결핍은 공격적이고 비관적인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지금 계속 시가에 물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어릴 때 너무 엄마가 못 물게 한 거야. 그때 못 물게 했던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어른이 돼서 신나게 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구강기에는 과잉이 있고 결핍이 있는데, 자, 이 과잉에는 어떤 성격? 의존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성격. 결핍에는 어떤 성격? 공격적이고 비관적인 성격. 요렇게 적어주시면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럼 한번 지금 답을 적어볼게요. 과잉이 있고 결핍이 있어요. 자, 과잉은 진짜 성격적인 특징이 성격이죠? 의존적인 성격이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성격이잖아요. 자, 여기는 못 물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아, 스트레스 받는 거야. 내가 우리가 보통 맛있는 거 배고파서 먹으려고 하는데 엄마가 계속 못 먹게 하면 아, 좀 먹자라고 짜증을 낼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성격이 된단 말이죠. 나는 지금 문제풀이에 이 성격 심리를 다 해야 되니까 구강기만 냈는데, 여러분은 공부한 사람 입장으로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뭐 해야 돼? 이거 해야지. 이거 채워야지. 이거 채워야지. 여기는 별 특징 없으니까 저걸 채워야지. 됐죠? 여러분이 저거를 채우는 거는 여러분이 공부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다 풀면 우리는 내일이 와도 수업이 끝나지 않아요. 지금 공부하는 법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넘어가서 4번. 희진이 아버지와 예진이 아버지가 공통으로 해당하는 심리성적 발달 단계는 무엇인가? 라고 나오죠. 아, 학문기도 냈네. 우리 아버지는 뭐든 너무 아끼셔. 고집도 세시고, 고집도 이런 황소고집이 없다. 그랬더니, 난 우리 아빠가 좀 아껴 쓰셨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지웠는데 나오네. 아까. 구암 남자성의 항해, 항문기가 되겠고, 두 개로 갈라진다 그랬죠? 와르르 싸는 친구, 배설하는 친구가 있고요. 끙 하면서 절대 응가를 하지 않는 친구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배설을 하는 친구는 다시 우리 요 책이죠? 정리 잘 해놨잖아, 그치? 배설하는 친구는 어떤 친구? 공격적인 친구. 보유한 친구는 어떤 친구? 구두쇠적인 친구. 그리고 인색한 성격으로 성격이 발달이 되고 고집도 있네요. 고집된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됐죠? 자, 이제 5번 갈게요. 자, 빈칸을 채우는 건데, 자, 이 빈칸은
내가 지금 문제를 내놓고 또 이거 빈칸을 채워놨네. 자, 이거 우리가 그대로 방금 문제 풀었으니까 넘어가면 되겠고요. 여러분, 내가 머릿속에 이거를 넣어주려고 이렇게 칸을 짰어요. 자, 그 다음 밑에 불안으로부터 뭐가 나오게 되죠? 요거는 이 과정은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타고나기로 본능적인 욕구가 있어요. 사람이라면 원래 본능적인 욕구가 있는데요. 그냥 우리가 사회에 살면서 사회 제도, 법에 맞게 우리가 거기에 교정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차를 몰 때 있잖아요. 시속 50km라는 말이 없고 차가 별로 없으면 사실 달리고 싶어요. 근데 달리면 딱지가 날아오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인간적인 본능을 타고 나는데요. 이 본능 그대로 살게 되면 전 이미 여러 명 지금 때렸어요. 지금 전과 뭐 몇 범이 넘었을 거예요. 근데 참잖아요. 그쵸? 하, 내가 참아야지 하고 참잖아요. 그런데 이 본능이란 게 올라오는데 참 누르려고 눌러도 안 눌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누르다가 된장찌개 끓이고 있는데 뚜껑을 빡 눌러봤자 옆으로 피식피식 삐져나오죠. 얘네들이 뭐예요? 방어 기제예요. 그러니까 삐식삐식 나오는 애들이 어쩔 수 없이 이 본능이 조금씩 어딘가 구멍으로 새어나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 대한 설명을 적으란 말은 안 나와요. 그죠? 그럼 뭐예요? 여기 답은 방어 기제를 넣으라는 거예요. 방어 기제.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자, 방어 기제를 우리가, 방어 기제 내가 한번 쫙 냈는데, 아, 좀 더 좀 이따 나오네요. 자, 방어 기제가 빵꾸였고, 좀 이따 방어 기제 종류 다 보거든요. 자, 6번으로 넘어갈게요. 대화를 읽고 성격의 삼원구조 개념을 내담자의 이름과 함께 쓰는 거예요. 지유가 말합니다. 잠아, 나 어제 수행평가 준비하다가 새벽 2시에 자서 너무 잠아. 수업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과목 선생님이라도 솔직히 난 잠이 너무 오는 날에는 선생님 몰래 자. 그리고 난 가끔 자고 싶을 때 아파서 보고실 간다고 하고 가서 푹 자. 그리고 난 나보다 먼저 엄마가 출근하셔서 너무 잠 오는 날은 학교 갔다고 하고 학교 안 가는 날도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현석이가 그러죠. 그러면 안 되지. 집에 가서 일찍 자기로 하고 세수하고 서서 수업 듣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헐, 지우야. 선생님한테 안 미안해? 너 거짓말한 거 부모님이 모르시지? 양심 안 찔려? 너 학생이잖아. 그러면 안 되지. 너 그러고 학교 안 간 날 엄마가 학교는 잘 갔냐고 물으시면 죄책감도 안 느껴? 라고 묻습니다. 자, 성격의 삼원구조. 우리 또 책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지금 내가 하나씩 문제를 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차례차례로 문제를 내고 있다고. 자, 지금 여기 두 개 박살 냈잖아, 문제를. 그럼 이제 여기로 갑니다. 성격의 삼원구조는 뭘로 이루어져 있죠? 원초와 초자, 자아죠. 가운데 자아를 끼워놓고, 나는 공부 이렇게 하는데 가운데 자아를 끼워놓고, 우리 여러분 중에 젊으신 분 있으면 진짜 미안해요. 저 때에도 옛날 영화였는데 원초적 본능이란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샤론 스톤이 나와서 다리를 이렇게 꼬고 저렇게 꼬고 하는 영화, 유명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원초적 본능을 생각하면서, 자, 원초적 본능이잖아. 그럼 앞에는 원초하죠. 본능을 갖고 있는 놈은 원초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아를 초탈했습니다. 내가 인간 세계를 초탈하면 저 사람은 뭔가 인간 세계를 초탈했어 라고 하는 느낌이면 뭐예요? 경지에 이른 신의 느낌입니다. 그러면 초탈했으니까 초자아가 되겠죠. 자, 이 세 마리가 사람 성격의 삼원 구조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내가 왜 문제 풀이하면서 자꾸 이론 수업을 하려고 하지? 자, 그러면 지우는 뭐예요? 얘는 본능에 충실하잖아. 원초하죠. 현석이는 누구예요? 그러면 안 되지. 현실적이잖아. 그러면 굳이 넣자면 자아예요. 근데 대현이가 무슨 대화를 하죠? 어떤 단어를 쓰죠? 양심과 죄책감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건 뭐예요? 초자아가 되겠습니다. 7번. 프로이트의 성격 구조 중 어떤 불안에 해당하는가? 그래, 내가 이걸 써놓은 이유가 있어. 이거 써먹으려고. 일단 어떤 개념과 어떤 개념 사이의 갈등인가? 각 개념의 특징을 쓰시오. 라고 있죠? 7, 8번 같은 거 묻는 거고요. 7, 8번 한꺼번에 문제를 풀게요. 자, 읽습니다. 전문 상담 시험 치고 있는데요. 앞에 앉은 수험생이 다리를 떨고 볼펜을 내가 해볼까? 하고 있는 거야. 시험 치고 있는데 이거 근데 불법은 아니잖아. 어떻게 생각해요? 시험장 갔는데 내가 여러분 옆에 앉아서 나도 이제 문제 풀면서 이러고 있는 거야. 여러분 어때?
시험장에 말을 못 하잖아. 수업 중이면, 그치? 아, 저기요, 선생님. 이거 좀 소리 좀 거슬리니까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국가 시험을 치고 있잖아. 근데 이거 말하기가 너무 힘들죠. 그쵸? 스트레스 받겠죠? 낮은 음성으로. 또 이제 이것까지 한다? 이러면서 문제 풀고 있어. 한대 확 지워받고 싶겠지?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시험 치는데 집중이 되지 않아서 짜증이 북받쳐왔고 한 대 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대 치게 되면 폭력으로 법에 의해서 오늘 친 시험이 무효화가 될 것 같아서 불안이 올라왔고 나 얘 때문에 성적 떨어지면 어떡하지? 나 얘 때문에 불합격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이 올라왔고 애써 한 대 때리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시험에 임했습니다. 제가 이거 맨날 어떻게 풀죠? 호스트 게스트로 문제를 풀죠. 어떻게 하죠? 지금 본능이 올라왔잖아. 본능이 얘가 호스트란 말이야, 호스트. 근데 여러분이 뭐 딴 데서 공부하다가 어떤 거를 또 접하냐면은 얘만 호스트로 잡으면 무조건 얘는 신경질적 불안이 맞아. 근데 호스트가 자아랑도 싸울 수 있고 초자아랑도 싸움을 할 수 있죠. 자아랑 싸운다고 다른 이름이 붙는 것도 아니고 초자아랑 싸운다고 다른 이름이 붙는 것도 아니야. 호스트가 초자하면 무조건 신경증적 불안입니다. 자, 내가 그러면 문제를 내면 얘 호스트 잡았겠어? 얘 호스트 잘 안 잡죠. 인간은 모두 다 불안을 가지고 살지. 여러분이 임용고시 전날에 누가 그렇게 평온하게 시험 쳐요? 다 불안하게 시험 치지? 그때 평온한 사람이 특이한 사람 아니에요? 그때 현실적인 불안인 거잖아요. 그렇죠? 고3 애들이 지금 불안해하면서 공부하는 게 당연하지요. 선생님, 저는 수능이 그렇게 마음 편하고 재밌어 하면서 공부하는 애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거는 문제를 잘 안 내. 자, 이제 이거를 내겠지. 봅시다. 자, 8번 갑니다. 새 핸드폰을 사러 가서 업그레이드 버전과 기본 버전 중에 고민을 하다가 에이 이왕 사는 거 오래 쓰기로 마음먹고 업그레이드 버전을 결정했대. 나도 플러스를 쓰거든요. 아니요, 플러스라든지 그 노트 이런 거. 나는 삼성 거 써서. 나 사고 나와서 집으로 가는 도중에 계산서를 보니까 점원이 잘못 결제해서 원래 플러스 노트 이런 게 더 비싸잖아, 기본형보다. 그쵸? 근데 기본 버전 가격이 영수증에 찍혀 있었던 거예요. 이미 난 버스를 탔어, 근데. 내가 나중에 한 거지 내 잘못은 아니야, 그쵸? 그래서 고민이 됐습니다. 아, 다시 돌아가서 죄송한데 제가 노트 기본형 안 사고 노트를 샀거든요. 그래서 돈이 좀 적게 나왔어요 라고 말을 할지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집에 갈지 뭐가 흔들려? 양심이 흔들려. 사실 영수증을 곧바로 버렸다면 내가 영수증 안 보고 버렸다면 내가 몰랐잖아. 이걸 얼마에 결제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카드 내역을 매일매일 보고 외우고 하진 않잖아요, 그쵸? 몰랐을 건데 죄책감도 없었을 건데. 그쵸? 죄책감, 양심이 나왔습니다. 호스트가 누구예요? 나는 원래 세분필 잘 안 쓰고 쓰던 분필 써가지고. 자, 호스트가 여기에서 누구예요? 초자아가 되겠죠. 얘가 호스트잖아. 호스트가 얘랑 싸우든 상관이 없어. 이름은 똑같아요. 도덕적 불안이 되겠습니다. 됐지? 자, 이제 그러면은 8번 갑니다. 아, 8번 했지.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뭐뭐뭐 차곡차곡 하고 있어? 이 책에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열심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어. 자, 이제 잡아먹 이제 차례예요. 아, 물론 이제 이 책을 전부 다 다룰 순 없겠지만 난 이렇게 테트리스를 쌓아가요. 공부는 테트리스지, 그쵸? 자, 이제 넘어가서 자, 9번 원초화, 자아. 초자아가 막지 못할 때 신경증 불안을 겪게 됩니다. 그죠? 아, 원초화를 자아랑 초자아가 막지 못할 때 신경증 불안을 겪게 되죠. 얘가 호스트니까. 이러한 불안을 통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비현실적 방법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게 뭐야? 지금 방어기제 물으려고 지금 이렇게 말을 길게 하고 있잖아요. 자아가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 의존하게 되는 것은 뭐예요? 자아 방어 기제가 되겠고 자아 방어 기제 중에 내가 어디 빵꾸를 뚫어놨죠. 빈칸 빵꾸 뚫어놨죠. 이름을 쓰라는 겁니다. 이거 문제 하나하나 더 내면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몇 개 빵꾸 뚫어놨죠. 뭐예요? 답 반동 형성이 되겠고 밑에 거 답 뭐예요? 동일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동일시 이거 두 개밖에 안 만들어놨네. 자, 나머지도 한번 봅시다. 억압과 억제 차이는 뭐야? 억압은 무의식, 억제는 의식. 우리가 지금 놀지 않고 밤마다 놀러 나가서 맥주를 안 마시는 이유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건 뭐예요? 의식. 그렇죠? 억압은 무의식.
그 다음에 부인 아니다. 뭐 스캔들 나면 아니다 아니다 하죠. 물론 이제 그건 뭐 무의식이 아니라 의식이지만. 그 다음에 퇴행이 있고요. 합리화, 합리화 너무 쉽죠? 합리화는 이미 그리고 시험에 한번 나왔어. 승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치, 치환 같은 겁니다. 그 다음 밑에 해리 또 있죠. 그 다음에 신체화가 있고요. 주지화, 주지화 뭐예요? 뭔가 내가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을 그 뭐예요? 이 지적인 거, 이성적인 내용으로 풀어져서 말하는 게 주지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상이 있고 대체형성이 있습니다. 10번 갈게요. 자, 억압은 고통스럽거나 위협적인 경험, 감정, 생각을 뭐 해서 분리해서 무의식으로 감춰버리는 것이다. 이 문제 옛날 일정에 냈는데 별로다. 그죠? 내년엔 빼고 싶네요. 자, 11번. 다음에 밑줄 친 개념, 기응, 니은을 쓰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사고, 기억, 감정들이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뭉치고 연합되어 심리적인 합체를 이루는 것으로 뭐예요 이거? 누가 만든 거? 내 맨날 개념 때 얘기했죠? 누가 만든 거야? 융이 만든 부정적 생각의 덩어리 콤플렉스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으로 갑니다. 남자 아동이 어머니의 사랑을 얻기 위해 아버지와 경쟁하는 삼각관계에서 경험하는 복잡한 심리적 갈등이라 설명했고 아들러는 이 개념을 보상하기 위해 우월감을 추구한다고 하였다라고 해서 기억은 콤플렉스, 니은은 뭐예요? 프로이트가 말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되겠고 저한테 1월부터 수업 들으신 분들은 좀 너무 지겹겠지만 콤플렉스란 단어는 융이 만들었고 한마디로 빨리 할게요. 아들러가 이 단어를 차용하고 뭐예요? 열등감 콤플렉스라고 차용했죠. 그 다음에 프로이트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일렉트라 콤플렉스를 차용했습니다. 왜? 한때 얘네 셋이 친했거든. 친하진 않았고 그쵸? 아들러가 한때 프로이트를 존경하고 융은 프로이트를 나보다 많지 나랑 똑같지 하면서 존경하진 않았지 하고 이제 이 세 명이서 한 팀일 때가 있었어. 친했을 때가 있었어. 그때 융이 단어 쓴 거를 둘이가 친하니까 아들러도 쓰고 프로이트도 썼단 말이에요. 됐죠? 넘어갈게요. 12번 융의 성격검사 MBTI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조금만 이제 외워주시면 되겠어요. 조금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로 결정했어? 고민 중이야. 나는 시각 디자인 학과로 생각하고 있어. 아름다운 색을 보면 기분이 좋거든. 합니다. 나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필라테스 강사가 끌려. 느낌적인 느낌이 왔어요. 시각 디자인 전공학과 나와서 포트폴리오를 잘 짜면 유명한 디자인 회사에 스카우팅 되고 연봉 6천만 원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감각만 잃지 않으면 경력이 쌓여서 디자인 팀 실장으로도 갈 수 있는 기회가 많대. 자, 디귿 뭐야, 디귿? 되게 사실적이잖아, 그쵸? 객관적이고. 자, 난 필라테스 강사가 되면 뭔가 건강해진다는 생각이 기쁠 것 같아. 감정입니다. 그죠? 남들도 건강하게 몸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니까 보람도 느낄 것 같고 감정입니다. 그죠? 그렇구나. 난 그래서 시각디자인학과 진학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학원에 등록했어. 주말은 쉴 건데 평일에 월화수목금은 학원에 가서 9시부터 5시까지 수업 듣는 계획을 짰어. 죄이죠? 지금은 필라테스에 필이 꽂혀서 하고 있고 그때그때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려고 라고 하면서 그때그때 하고 싶은 거 하고 산대. 피를 말합니다. 이 아이가 서로 반대고요. S랑 N이 서로 반대죠. 그 다음 T랑 F가 서로 반대고 J랑 P가 서로 반대입니다. 그러면 기획은 뭐예요? 아름다운 색은 뭘로 보냐고. 눈알로 보겠지. 시각을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오감각을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기윽은 S가 되겠습니다. 느낌적인 느낌이니까 직감을 느끼는 거잖아. 그렇죠? 아, 느낌이 좋다. 오감을 뛰어넘는 육감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니은 여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디귿에 포트폴리오를 잘 짜면 이거 지금 뭐야? 굉장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띵킹을 하는 겁니다. 연봉 6천, 뭐 나 이제 약간 전국적으로 좀 평균 내에서 정해져 있는 거죠? 뭐예요? 요거는 디귿이 되겠죠. 자, 기쁠 것 같다니까 필링이니까 리을이죠. 그 다음에
수업 듣는 계획을 짰으니까 빼박 못하고 요거는 비읍이 되겠고요. 난 그때 그때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려고 라고 말을 하니까 요거는 시옷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나왔죠. 하나씩 갑니다. 융의 성경유형 검사에서 내담자가 외향형일 때 고려 없이, 이성적인 고려 없이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인식 기능은 무엇인가 라고 나와 있죠. 이제부터 조금, 나도 이 부분이 항상 좀 그런데, 갑니다. 이유는 묻지 마세요. 저는 참고로, 여러분 혹시 아시죠? 그, 진정한 심리학과 나오신 사람들은, 그, MBTI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어서 설명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여러분 TV를 잘 보면요. 심리학자가 나와서 한 번도 MBTI 검사를 설명하진 않습니다. 지금 제가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요.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서 되게 말하기 힘들어집니다. 언제나 말했지만 대학교 1학년 때 교수님이 이뿅뿅 교수님이야. 그죠? 이뿅뿅 교수님이 MBTI 믿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래서 손 들었더니 나가.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묻지 마세요. 자, 외향형은 이거 누가 만들었죠? 마이어스와 브릭스라는 모녀가 만들었는데 그 모녀의 직업은 원래 농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외향형은 그냥 외우세요. 인식 기능을 뭘로 봤어요? S랑 N으로 봤습니다. 그죠? S랑 N. 자, 그 다음에 밑에 판단 기능을 T랑 F로 봤어요. 이렇게 그냥 외워주세요. 나도 이제 마이어스 브릭스가 죽어가지고 질문을 못하고 아무도 이들한테 질문을 못해요. 이들도 통계로 이걸 낸 게 아니라 자기 느낌적인 느낌으로 짜맞춘 거기 때문에 외워야 됩니다. 자, 근데 거꾸로 갑니다. 자, I는 거꾸로 가요. 인식 기능을요. T랑 F로 쓰고요. 그 다음에 판단 기능을 S와 N으로 씁니다. 그냥 외우세요. 진짜 이거는 마이어스 브리스가 만든 거예요. 이렇게 외우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외향형일 때니까 답 뭐죠? 답 이제 뭐예요? 감각 직관. 12번에 1번, 다시 12-1번은 감각 직관이고요. 12-2번에는 리을 미음? 아, 미음도 여기 있구나. 죄송해요. 미음이 뭔데? 아, 보람을 느낄 것 같고. 내가 일부러 여러분 하나하나씩 하면 그 쉬울까봐 함정을 또 하나 파놨거든요. 그래서 밑에 이제 외향형일 때 판단 기능은 뭐라고요? 외우기로 했죠. 사고와 감정이 되겠습니다. 거꾸로 해요. 내향형일 때에는 인식 기능은 뭐예요? 감각과 직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향형일 때 인식 기능은 죄송해요. 제가 지금 답을 거꾸로 해놨네요. 판단과 인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향형일 때 판단 기능은 뭡니까? S랑 N이 되겠습니다. S랑 N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선호하는 생활양식. 생활양식은 뭐죠? J랑 P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에너지의 방향. 여기는 생활양식입니다. 그렇죠? 생활양식. 에너지의 방향이 내부이냐 외부이냐. 근데 이가 앞에 내가 써놨으니까 거꾸로 외부이냐 내부이냐로 바꿔야겠다. 이렇게 나왔겠죠? 이름 다시 적으면 얘는 이제 여기 지금 이름을 적기 힘든 게 E일 때는 이게 뭐야? 인식이 되겠고 그 다음 I일 때는 이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E일 때는 이게 이제 판단이 되겠고 I일 땐 이게 인식이 되겠습니다. 마이어스와 브릭스를 욕해주세요.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냐고. 그 다음에 자 13번 주기능, 부기능, 3차 기능, 열등 기능 요거 풀어볼게요. 참고로 잠시만 하나 더 말하자. MBTI는 어떻다?
출제자가 출제 문제를 들어가면 만약에 MBTI를 이렇게 자세히 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교수님은 솔직히 심리학을 찐으로 대학교도 잘 안 배웠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요거는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좋아하는 문제가 아닌데 그냥 이제 또 이걸 또 하는 이유는 또 어떤 분들은 또 MBTI 또 너무 좋아하시니까 이거 왜안 다뤄져요? 라고 할까봐 제가 하는 거예요. 13번. 자, 현지와 미선이의 주기능, 부기능, 삼자기능, 열등기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또 이제 좀 짱나게 외워야 돼요. 현지가 가운데 두 개의 선호도 S와 NTF를 MBTI용으로 기능이라고 해. 각각의 유형에 있어서 이러한 네 가지 기능 중 하나가 우세하거나 가장 선호하는 것이 되는데 이 기능을 가장 지가 잘 써먹는 기능을 난 그냥 구어체로 말할게요. 지가 제일 잘 써먹는 기능을 주기능이라고 불러. 사람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세계에서 주기능을 가장 잘 이용하지.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 주기능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는 거죠. 그럼 부기능은 뭔데? 유형 코드에서 또 다른 기능을 부기능이라고 불러. 부기능 뭘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다음으로 차선책으로 쓰는 기능이야. 그렇죠? 이는 주기능을 도와주고 지지하는 역할을 해. 만약 주기능이 인식 기능이라면 부기능은 반대로 판단 기능 하나가 돼. 3차 기능은 막 이때부터 되게 쓸데없는 건데. 3차 기능이 세상 쓸데없는 내용인데. 3차 기능은 뭔데? 3차 기능은 부기능의 지표의 반대의 극을 얘기해. 마지막으로 열등 기능이 있는데 이건 내가 좀 이해시켜 줄게요. 주기능의 지표의 반대극이고 그 유형의 열등 기능이 되거든.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타나기 쉬운 모습으로 평소의 자기 모습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게 돼. 현진은 INFP고 난 ESTJ잖아. 그럼 우리 둘의 주기능, 부기능, 삼자기능, 열등기능은 뭐야?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계속 말하지만 진짜 찐으로 심리학과 공부한 교수님은 출제자는 이것까지는 안 내는데 나는 그냥 혹시라도 여러분이 알고 지나가야 마음 편하신 분도 있겠다라는 나의 이 심리적인 전략으로 인해서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첫 번째로는 내가 보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게 이해가 안 된다. 나 그냥 이거를 빼고 다른 공부를 집중하는 게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제일 좋은 방법. 두 번째. 나는 성격이 이거 모르고 넘어가면 좀 성격이 모르고 넘어간 걸 참지 못한다 하는 분은 핸드폰 번호, 메일 주소 적어놨죠? 연락 주시면 내가 이제 쇠가 빠지게 선생님이랑 16가지를 다 이제 내가 질문하고 선생님 맞추고 하면서 들 때까지 내가 무조건 가르쳐 드립니다. 하지만 언제나 말했지만 이거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출제자 분께서 모든 심리학과 교수님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쵸? 이것까지 내기가 힘들어요. 왜? 과학적인 근거가 없잖아. 자, 이제 갑니다잉. 이거 좀 지우고. 근데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저는 여러분, 내가 맞추는 것까지, 여러분이 16개를 내가 질문을 해가지고 맞출 때까지 가르쳐 드립니다. ESTJ를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ESTJ거든. 잠시만, ESTJ는 INFP 했죠? 아까 현지 INFP. 아까 우리 봤지만 여기 아까 내가 적어놨지만 생활 양식이랑 이 아이는 안 중요해. 뭐 갖고 노냐면 MBTI는 뭘 갖고 얘네들이 노냐면 요 가운데 있는 애들 가지고 놀아요. 요 가운데 있는 애들 가지고. 요걸로만 논단 말이에요. 마이어스 브릭스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 네 가지 기능만 갖고 놀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아까 우리가 기억나요? 외향형일 때, E일 때에는 인식 기능이 누구라고? 인식 기능이 S랑 N이고, I일 때에는 인식 기능이 누구라고? T랑 F라고. 거꾸로 간다고 했죠. 이건 어쨌든지 마이어스 브릭스가 지가 만든 것이에요. 난 뭐라 안 했어.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E형일 때 J로 끝날 수가 있고 P로 끝날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ESTP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P로 끝나면 아, 내가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나도 이제 이렇게 보고 해야겠다. 자, P는 뭐냐면 S랑
any 주 기능을 쓰고요. J로 끝나면, J로 끝나면 T랑 F를 주 기능으로 씁니다. 내 피셜이 아니야. 브리스와 바이어스가 만들어놨어. 자,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INFJ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거꾸로 간다. E는 무조건 거꾸로야. 그럼 여러분 거꾸로 해봐요. 거꾸로. 자, P는 뭘로 가? T랑 F로 주기능을 가고 J는 S랑 N으로 주기능을 가요. 나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외향형과 내향형을 이렇게 거꾸로 꼭 만들어놨다. 그러면 내가 아까 말했지만 요 가운데 애들만 갖고 놀아요. 가운데 애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이해를 해봅시다. 주기능은 내가 제일 잘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내가 제일 잘 사용하는 내가.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유형에서 내가가 되겠죠, 주어가. 자, 그 다음에 이게 주기능이잖아. 부기능은 우리 비행기 타면 기장이 있고 부기장이 있잖아. 부기장은 기장이 운전을 하고 뭐 기장이 지시를 내리면 부기장이 나중에 그거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부기능은 그럼 뭐야? 내가 두 번째로 사용하는 기능이 돼요. 됐죠? 자, 근데 제일 쓸데없는 게 3차 기능이야. 3차 기능을 시험에 누가 물었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죠? 차라리 내가 이걸 물으면 이거는 나는 내가 보기에 주기능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열등 기능이에요. 열등 기능은 사실 이게 이름이 1차, 2차, 3차, 4차 기능이야. 네 개만 쓴다고 했잖아요. 그죠? 요 네 개만 쓴다고 와이어스와 브릭스 생각에는 사람들이 1, 2, 3, 4등인데 이 열등 기능은 내가 삶을 살면서 가장 안 쓰는 기능이에요. 됐죠? 그러면 차라리 중요한 건 내가 보기엔 이거랑 이게 중요해. 지가 제일 잘 쓰는 기능이랑 지가 제일 안 쓰는 기능이랑 요 두 개가 그나마 중요해. 2, 3등을 물어서 뭐해. 그쵸? 자, 그러면 이제 가볼게요. 그러면 나는 내가 ESTJ거든요? J로 끝났잖아. J로 끝났으니까 나는 주 기능을 T랑 F로, 이건 외워요. 이건 이 표는 외워야 됩니다. 이 표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마이어스 브릭스 만들었어. T랑 F 중에 쓰는데 내가 ESTJ니까 난 뭘 많이 쓰겠어? F를 안 쓰잖아. T를 가장 많이 쓰겠죠. 요게 주 기능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주기능, 부기능, 3차 기능, 열등 기능 설명해놓고 되게 쉽게 주기능이랑 열등 기능만 빨리빨리 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럼 내가 두 번째로 쓰는 기능은 뭘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 답이. 이게 내가 두 번째로 쓰는 부기능이야. 요게. 이 가운데 거밖에 안 쓴다니까? 얘네는 방향성만 알려주는 지표고 쓰지 않아. 쓰지 않아요. 이것만 인간들이 쓰는 기능이에요. 그러면 자, 내가 이걸 제일 많이 쓰지? 그럼 내가 이걸 제일 많이 쓰면 솔직히 내가 제일 많이 안 쓰는 기능이 뭘까요? 주기능의 반대가 자, 얘가 1등이잖아. 그럼 지금 얘가 2등이지? 그럼 3등은 누구냐면 부기능의 밑에 친구, 부기능의 반대편에 있는 N이 3등이고 내가 제일 잘 쓰는 애가 제일 잘 쓰는 애 반대편에 있는 애가 4등으로 쓰는 애야. 얘가 이제 열등 기능인 거지. 자, 얘는 뭐야? 열등 기능? F지, F. 됐죠? 그러면 내가 이제 I로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현지가 INFP다. P지. P로 끝났잖아. 현지는 INFP로 끝났지. 그럼 이건 외워주기로 했죠. P로 끝났으면은 얘는 T랑 F 중에 하나를 주기능으로 쓰는데 답이 나와 있잖아. 얘는 뭘 주기능을 쓰죠? F를 주기능으로 쓰는 거지. 이거 좀 이따 내가 예시를 들도록 하겠고. 자, F를 주기능으로 쓰는 거죠. 대놓고 지금 T가 없잖아. F를 주기능으로 쓰면 자, 그럼 거꾸로 얘네 둘이가 서로 한 팀이고 얘네 둘이가 한 팀이지? 그러면은 주기능을 F로 쓰니까 이 INFP 얘는 제일 안 쓰는 기능이 뭐예요? 열등 기능이 이거 반대편에 있는 T랑 말이야.
그럼 얘가 이제 열등 기능인 거지. 사실 얘가 4등으로 쓰는 기능이고 얘가 1등으로 쓰는 기능이죠. 그럼 부기장은 누구야? 이 현지의 INFP의 부기장은 누구냐고. 기장이 F면 나머지 애가 부기장이겠지. N이 이제 부기장인 거란 말이야. 부기능이지. 얘가 2등이잖아. 2등의 반대편이 S가 3차 기능이 되겠죠. 됐죠? 그러면은 이거 두 개 예시를 했으니까 네,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이게 만약에 이제 내가 이거 외우라 그랬죠? 다시 얘가 J로 끝나면은 S or N이야. 그렇죠? 그럼 내가 예시를 하나만 해볼게. 그럼 I, N, F, J로 보자고. J로 끝났잖아. 그럼 S랑 N 중에 얘가 주기능을 쓸 거 아니야. 누가 있어 지금 여기에? 누가 있어? S랑 N 중에 주기능을 쓴다며 N을 주기능으로 쓰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인마가 지금 네 개가 한 개 통째가 되는데 제일 안 쓰는 놈이 얘의 반대일 거 아니야. 그럼 S가 열등 기능이 되겠고 인마가 지금 2등 기능 아니야. 2등 반대편이 3등이지. 그럼 T가 3차 기능이 되겠지. 됐죠? 됐습니다. 사실 안 나 정말 이거만 이거 가르칠 때마다 개짝나는 게 하나도 안 중요한 건데 하나도 안 중요한 건데 너무 외울 게 많아서 내가 짜증나는 이유는 나는 가르치는데 하나도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이 이런 게 있잖아요. 나는 내가 전문가니까 이거 비과학 하면서 넘어가면 되거든. 근데 여러분은 마음이 걸린단 말이에요. 비과학이라도 나오면 어떡해 라는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 마음이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장담하는데 진짜 레알 심리학과 나오면 MBTI 문제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기출 풀어봐요. 이 MBTI가 그렇게 유행해도 기출 한번 풀어봐요. MBTI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두 번인가 나왔는데 그 두 번이 다른 검사랑 섞어서 나왔잖아요. 진로에서 한번 홀랜드랑 섞어서 나왔지. 그 외에 나온 적 있나? MBTI? 주관식에 한번 나왔지. 주관식에 한번 나왔는데 그것도 걔만 단독으로 나온 거 없잖아요. 이렇게 사람들 유행하는 거 치고 시험에 이렇게 안 나온 이유는 주제자가 별로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14번. 융의 주요 개념 중에 해당하는 개념을 쓰는 거예요. 봉황의 성천자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성군의 덕치를 증명하는 징조로 봉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해태는 불을 막아주는 상징으로 쓰였고 경복궁의 정문인 해태 뭐 이런 거 있고 뭐 또 뭐 있어. 뭐 많잖아. 또 뭐 있지? 현무도. 천마총의 그 날아가는 말 이거 뭐예요 다? 우리나라만 있냐고. 이집트의 스핑크스 있잖아요. 그렇죠? 이집트의 스핑크스 있고 또 뭐 있지? 또 다른 나라 뭐 있지? 그래 사실 중국의 드래곤 아니야? 중국의 드래곤. 그렇죠? 그거 다 뭡니까? 드래곤은 근데 막 쥐드래곤도 있고 이제 드래곤도 있고 드래곤 되게 많잖아. 그리고 막 온 조폭들 등에 용 그리고 다니잖아요. 저. 근데 용이 있냐 없냐고. 동물원 가면 용 볼 수 있냐고. 없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거? 집단 무의식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에 다 각 나라마다 허구적인 동물이 있을까? 집단 무의식. 자, 15번 갑니다. 융이 콤플렉스라고 불렀으며 하나의 공통된 주제에 관한 정서, 기억 및 사고의 무리. 아, 콤플렉스잖아. 아, 개인 무의식. 의식에 도달할 수 없는 망각된 기억들과 너무 위협적인 것이어서 자아에 의해 억압, 억제된 기억들과 외상들로 이루어져 있다. 뭐죠? 개인 무의식이 되겠습니다. 16번. 융의 성격 이론을 바탕으로 윤정이와 우주가 발달해야 할 개념. 윤정이는 매사에 소극적이고 얌전하며 여성스럽게 동하고 반대로 우주는 매사에 거칠고 터프하다. 자, 우주는 어떤 거 있어야 되지? 우주는 윤정이는 남성적인 면이 있어야 되겠지? 아니모스가 있어야 되겠고 우주는 아니마가 있어야 되겠죠. 자, 요거 맨날 개념 시간에도 설명했었는데 또 한 번 갑니다. 아니마 아니모스가 헷갈리잖아. 안 헷갈려? 안 헷갈리나요? 나 왜 자꾸 여러분한테 반말을 나쁘게 하고 있지? 자, 아니마 아니모스. 난 이렇게 외우죠. 아니마에 애를 따면 어머니 미안해 어머니 어머니 우리 엄마 여자예요 남자예요? 우리 어머니가 남자일 수 있나? 여성입니다. 여성 성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제3의 성이 있나요? 아니모스가 여성 성분의 반대 남성 성분이 되겠죠.
여러분 저를 보면 여성스럽습니까? 참고로 저를 실제로 친구로 알게 되면 전 정말 남성스럽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기집애 넌 정말 좀 여성스럽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난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가 제발 넌 아니마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 아니마란 단어 몰라. 그냥 이제 여성스러웠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죠. 반대로 내가 우리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남성, 아, 언니가 여성 성분을 다 들고 갔나 봐. 친언니는 여성스럽게 그지 없습니다. 그럼 엄마가 항상 친언니한테는 전 좀 제 대찬 것도 없고 겁도 많고 애가 소심해서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언니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언니는 아니무스 같은 성분이 필요하지. 난 여잔데 너무 남성스러워서 여성성이 좀 있어야 되겠고. 17번 갑니다. 융의 개념 중에서 해당하는 개념을 쓰는 거예요. 상당 규서가 된 예진이는 가족에게도 여러분의 미래 모습, 친구에게도, 남자친구에게도 심리학적 개념을 적용하여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상담자의 자세를 유지합니다. 회사 상사와 트러블이 있는 남자친구에게도 너가 상사의 권위적인 태도를 싫어하는 이유는 투사를 하기 때문이야 이러면서 지만 알아듣는 얘기를 내 마음속에 남에게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고 싶어한 내면이 있으니 그 내면을 알아차려야 돼 이러면서 자 양극통합을 위해 상정과 하행 기법을 해보자 이러면서 기법을 실시합니다. 제발 일반인들을 만나면 이러지 말아요. 그죠? 이거 뭐예요? 페르소나가 너무 강해서 그렇습니다. 요거 내가 조금만 고쳐야겠네요. 개념을 원형 중에 선택해서 쓰는 걸로 바꿀게요. 그래야 그냥 개념이라고 하면 못 쓰잖아. 원형 중에 해야 원형 중에 뭐 있죠? 아급해자가 있죠. 우리 나 이제 또 수업을 하게 되네. 아급해자. 아그야 이러느라 하면서 패는 게 아니야. 그쵸? 아급해자는 아니마, 아니무스, 그림자, 페르소나, 그 다음에 자기, 인마 네 명이 어디에 들어가 있지? 원형의 네 마리지. 됐죠? 18번. 융의 개념 중에서 역시 원형 중에 해당하는 걸로 바꿀게요. 소수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생각하는 노무사 현철이는 꿈에 자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세상을 장악하는 꿈을 꿉니다. 꿈에서 본 그자의 얼굴을 얼핏 봤을 때 왠지 나와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이해가 가시나요? 소수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인데 내가 꿈에서 나를 얼핏 봤더니 되게 지배욕이 강한 사람인 거야. 겉과 속이 반대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예시. 친구들과 돈을 벌려고 별의별 짓을 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나를 되돌아보며 돈을 벌려고 내 생각과 다른 행동을 했던 것을 생각하며 나도 자본주의의 노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 야, 꼭 그렇게까지 돈 벌고 살아야 돼? 와, 진짜 이상하다 해놓고서는 이거 돈 된대 하면서 내가 막 뭘 하고 있는 거죠. 뭐예요? 자기의 상반되는 면이 되겠죠? 뭐예요? 그림자가 되겠습니다. 역시 원형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해주시면 되겠고 지금 내가 하나씩 박살내가고 있잖아요 문제로. 자 이제 자기 박살내려고 왔다. 자, 융의 개념 중에 해당하는 개념이 되겠죠. 답은 뭐예요? 자아와 자기인데 그 약간 내가 지금 느낌에 수업을 또다시 하는 느낌이 드는데 괜찮죠? 그죠? 수업을 또다시 하는 것도 반복되면 더 좋은 거니까 또 선생님들이랑 대화를 보니까 반복하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간다. 아, 여기 이제 뭐 있어? 예, 여기가 이제 내가 이게 이제 응애응애 영세야 응애응애 그다음 여기로 이제 들어갈수록 여기가 이제 언제 약간 이때부터 통합이 되기 시작하냐? 40세. 아, 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블록의 나이에 뭘 통합하게 되지? 나에 대해서 다 통합하게 돼. 첫 번째. 자 여기는 자 아가 있습니다. 의식에 있는 거죠. 얘는 의식에 있어요. 얘는 지금 여기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이 이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이 있고 이 안에는 이제 뭐예요? 무의식에 있는 뭐가 있습니까? 얘는 다른 이름으로 쓸까? 아, 다른 색깔로 쓸까? 자기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 말해볼게요. 우리 방금 이거 풀었죠?
그림자라는 원형을 풀었죠. 나는 처음에 태어나서, 자, 0세에서 있잖아. 있잖아요. 0세에서 20세까지는, 아, 이건 내가 그냥 대략 정한 거예요. 내가 0세에서 20세까지는 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쵸? 그런데, 자, 이리부터 계속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인이라고 할게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해줘. 그리고 너가 이런 거 저런 거 되게 좋아해. 너 되게 돈 따지더라. 너 되게 인맥 따지더라. 라는 얘기를 남들이 나한테 해줘. 그러면 내가 이제 이런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주는 걸 듣고 부록에서야 내가 알고 있는 의식의 자아와 뭐가 합체돼?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나를 합체해. 언제 돼서야? 40세 즈음이 되어서야. 이건 평균이에요, 평균. 나이 먹어도 모르는 사람은 계속 몰라요. 자, 그래서 이거를, 나 지금 한 문제 더 나중에 나올 건데 미리 풉니다잉. 자, 여기서 영세 응애응애 해가지고 이 무의식에 가는 이 도중의 과정을 뭐라고 해? 우리는 이제 뭘라고 하지? 부어체로? 그냥 인간들 중에? 야, 철 들어간다, 철 들어가. 철 드는 과정인데, 철 드는 과정이라고 융이 쓰기가 좀 쪽팔리는 거예요. 쉬, 내 학자인데, 철 드는 과정이 뭐야? 그죠? 뭐라고 합니까? 철 드는 과정을 개성화라고 합니다. 가릿? 그러면 나 좀 이따 개성화 문제를 냈단 말이지. 1타 2피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뭐 풀었지? 19번 풀면서 자아자기 풀면서 개성화까지 풀었습니다. 그러면 의식에 있는 놈은 누구? 자, 무의식에 있는 놈은 자기. 하고 내가 이거 또 한다잉. 내가 이거 자기가 무의식에 있는 거. 근데 내가 이거 처음에 내가 첫 해 강의를 할 때 이걸 내가 언제 냈지? 모의고사인가 뭐든가 냈어. 그 해 시험에 나왔습니다잉. 어쨌든 다시 합니다. 우리 자기는, 내 사랑하는 자기는 안아줘야지, 안아줘야지. 그럼 우리 자기는 내가 안아주는 데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자아는, 자기랑 비슷한 자아는, 내가 우리 자기를 안아줬으니까 자아는 바깥에 있어. 바깥에 있습니다. 알겠죠? 20번 갑니다. 융의 개념 중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아, 이것도 융의 원리로 바꿀게요. 융이 말하는 무슨 원리죠? 무슨 원리입니까? 정신에너지의 원리. 정신에너지의 원리 중에 해당하는 거, 원리를,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성장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경제의 효율성을 중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을 펼니다. 경제 발전의 초기에는 소득의 불평등이 증가하다가 경제 발전에 따라 소득 분배가 개선이 된다. 반면에 분배의 평등을 강조한 사람들은 형평성을 중시하며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참여를 기대하기가 곤란하고 사회 불안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융은 반대되는 힘이, 지금 서로 싸우잖아. 우리도 이제 뭘 하든 서로 반대편이 생기잖아요. 반대되는 힘이 양극성으로 존재하여 갈등을 야기해서 갈등이 정신에너지를 생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 무슨 원리? 대립 원리. 자, 21번 갈게요. 자, 융의 개념, 융의 이제 요것도 역시 정신에너지 중에 해당하는 원리를 쓰는 겁니다. 취미였던 독서에 관심이 상실되면 독서활동에 쏟았던 정신에너지가 새로운 취미활동인 한강 달리기로 전환이 된다. 뭡니까? 등가 원리가 되겠습니다. 됐죠? 저 그런 분 있었어요. 2년이 되었다 벌써. 저한테 과목을 말하지 않을게요. 타과목 선생님인데 저한테 1년 듣고 80점 만점에 75점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요 얘기는 해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분이. 누군지만 말 안 하고 과목만 말 안 하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이 얘기했나? 한 번은 4월 달인가 전화가 왔어요.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전화를 받았죠. 근데 그 선생님이 아침 내가 이 미리 말한 걸 나중에 알게 된 거고 그 선생님이 나한테 제가 다른 데서 청소년 상담사를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아 다른 데서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그 강의하시는 거 봤다고 그거 따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선생님 정신을 차리세요.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딴다고 이거 할 때 가산점 있는 거 아니니까 이 공부 먼저 하고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이러면서 내가 막 아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이 공부를 해야지 뭘 청소년 상담사를 지금 따 전문상담교사 되면 청소년 상담사가 필요가 없는데 이러면서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저는 이미 선생님의 수업을 1년을 듣고 75점 점수로 합격을 해서 학교를 잘 다니고 있다고. 참고로 전공 80점 만점에 75점 받았다고. 전체 75점 말고 5점 날렸더라고. 내가 와 씨 브라보. 와 그러면 5점만 날린 거잖아 전공에서. 교육학은 또 점수 안 물어봤는데 높았단 말이에요. 와 씨 브라보 진짜 천재.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그랬어요. 이제 이미 상담교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상담교사 공부했을 때 시간이 지금 남으니까 다른 거 이제 자격증을 따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이제 그분의 예시랑 같은 거죠. 이미 나 상담교사니까 그때 공부하느라 뭐 8시간 10시간 공부했던 거 이제 딴 거 하려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22번 갈게요. 역시 정신에너지 중에 해당되는 원리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따뜻한 사람이 손이 차가운 사람 손을 잡아주면서 어느 정도 두 손의 온도가 평형 상태가 되죠. 뭐예요? 균형 원리가 되겠습니다. 23번. 대화를 읽고 혜진이가 묻는 개념이 무엇인지 융의 분석 심리를 바탕으로 쓰는 겁니다. 아, 이거 아까. 개성화합니다. 갑니다잉. 선생님 연세 몇 세세요? 이제 40이 되었어요. 왜요? 그럼 예전과 좀 달라요? 아, 융의 분석 심리 말하는군요. 저도 어릴 땐 저에 대해서 잘 몰랐죠. 제가 인식하는 나와 다른 사람이 인식하는 내가 다르더라고요. 그걸 의식하는 데서 출발해서 20세 성인을 지나 20년을 더 살아보니 제게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나의 면도 알게 되었죠. 그런데 거부하진 않고 그냥 아, 나에게도 이런 면이 있구나 하고 살고 있습니다. 의식과 무의식에 내가 합쳐지고 있어요. 어릴 때 있잖아요. 청소년 때 제가 부산 사람이거든요. 중2 때 담임 선생님이 하, 넌 정말 애살이 많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이게 사투리입니다. 사투리. 애살이 욕심. 욕심의 사투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투리인 것 같아요가 아니라 내 기억에 욕심이라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집에 와서 엄마한테 엄마 담임 선생님이 나한테 애살이 많다던데 그랬더니 엄마 애살이 뭐야? 라고 물었더니 엄마가 아 욕심 많은 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기분이 나빴어. 이 욕심이란 단어가 안 좋잖아. 그냥 부정적으로 들으면은. 근데 이렇더라고요. 욕심이란 단어를 청소년 때 듣고 20대 초반에 너 되게 욕심 많구나 이렇게 들으면 아직 연글지 않았을 때 어른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기분 나빠. 씨, 내가 뭐 이렇게 욕심이 많아 라고 하는데 이게 어른이 되니까 20대 중반을 넘어가니까 이 욕심이 많다란 단어가 나는 지금의 나는 좋더라고. 왜냐면 이 욕심이 있으면 사람이 동기화가 됩니다.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으면 그걸 하려고 열심히 해. 욕심이 없으면 아유 점수 그거 뭐 2점 3점 더 받아서 뭐해요. 다른 사람 다 합격하고 제가 10년 뒤에 합격하면 되죠 뭐. 저는 올해 합격하려는 마음 없습니다 하면 선생님 욕심이 참 없으시고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어릴 때 욕심 많다 그랬을 때 그 선생님이 내가 무슨 되게 막 뭐 착취하고 그치 막 남의 거 뭐 어떻게든 뺏어먹고 막 이런 욕심을 생각했는데 어른이 되니까 이 욕심은 동기더라고. 동기 의욕 그런 거를 하면서 지금은 이제 누가 나한테 내가 막 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선생님 되게 욕심 많으시다면 그게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습니다. 24번 갈게요.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에 해당하는 단계를 쓰고 또 이제 잡소리 그만할게요. 현수가 성취하지 못한 덕목이 무엇인지 푸는 건데 자 24, 25또 이제 아시죠? 한꺼번에 갑니다. 잠시만.
시간 지금 1시간 넘었죠? 이것만 하고 아닌가? 자 그러면 요거를 제가 쉬는 시간에 적어놓고 잠시 끊었다가 가시도록 하죠. 여러분의 또 이제 집중 시간을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봐요.